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살짝 걱정이 많은 건 사실이잖아. 노래 모르고 나도 잘 알진 않아. 망한 거. 아, 예. 나의 사춘기 얘기입니다. 근데 보컬이 점점 계속 매진이 됐어요. 어. 마지막으로 이게 하나가 남았더라고요. 노래 좋은데? 그래서 나는 이 노래 다 안 고르길래 앞에 제가 허객행이 했어, 이거 오라고. 아, 아무나 왔으면 좋겠어. 일로. 와, 여기야? 보여. 와, 보여다. 보여다. 이제 됐어. 한 번만 불러줘. 저 들어왔을 때. 제발. 빨리 와, 빨리. 제발 일로 와. 제발 부탁한다. 아, 고마워. 뭐가 진짜 일단 악기도 다를 수 있고 편곡도 너무 생각하는 게 다 달라서 부르는 것도 다 다르고 그래가지고 어떤 컨셉인지 좀 제가 같이 생각을 해야 필요가 있을까요? 솔직히 말해서 지금 잘 모르겠어. 뭔가 해답을 찾고 싶어. 지인 찬스 한번 써볼래? 내 아는 형 중에서 이 노래 원곡자가 있어. 원하는 사람? 나도 갑자기 생각 전화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긴 한데. 아, 진짜요? 전화해도 돼요? 계속 해볼게. 네. 제발. 형 노래 중에 보여라는 노래 있잖아요. 아, 보여? 이 곡의 컨셉이라든지 뭐 어떻게 불러야 된다는 건지. 약간 뭔가 이런. 야한 거 좀 알려주세요. 그래? 나한 거 전문이야. 제가 하는 파트가 It's only day by day by day 이거였는데 좀 섹시하게 하라고 해서 It's only day by day by day 약간 이런 느낌이고 라라라 이렇게 불러. 예뻐 보여. 예뻐 보여. 와, 미칠 것 같아요. 뭔지 알 것 같아.